GPT-4를 설명 한번 드려보면 GPT-4는 아마 여러분이 놀라실 텐데요. 대충 얘기해서 한 32,767개의 단어를 사용해서 질문하실 수 있어요. 와, 와우, 나보다 똑똑한 게 확실하군요. 질문하는 사람이 똑똑해야 됩니다. 아. 우리가 보통 사람들한테 명령할 때 뭐 이런 것 좀 해줘. 전 세계 미세먼지 수준에 대해서 조사해와. 그러면 어떻습니까? 몇 단어 안 되죠? 근데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GPT-4한테는 한 3만 2천 단어 정도의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 한번 질문할 때 그 이만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걸 다 알아들어요, 얘가?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얘가 더 좋은 대답을 할 수 있죠. 그동안은 학생들은 질문에 잘 답하는 능력을 많이 키워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질문하면 대답 못하면 좀 혼내기도 하고 북돋아 주기도 했는데 이제는 학생들한테 오히려 인공지능한테 질문을 잘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질문을 잘하는 방법. 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크리에이티브 퀘스처닝, 어떤 창조적인 질문하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자라나는 미래 세대한테는 창조적인 질문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많이 키워주시면 좋고요. 또 그 AI는 대답을 했을 때 그것을 잘 우리가 맞는 것 같지만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세종대왕이 아이패드 던진 사건에 대해서 알지? 한번 얘기해봐. 그러면 얘는 막 청산 뉴스로 세종대왕이 어느 날 화가 나서 뭐 아이패드를 던졌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대답하는 게 네. 진짜 자기가 입력된 데이터에서 그게 맞다고 생각해서 답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농담인가요? 너무 중요한 질문하셨는데요. 사실은 농담이기도 해요. 예, 이게 예를 들면 우리가 허쉬 초콜릿에 대해서 얘기해봐. 그러면 허쉬 초콜릿이라는 진짜 초콜릿이 있는데 우리가 만약 허쉬 초콜릿 있으면 친구들이 야, 그거 허쉬가 만든 거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ChatGPT는 농담인지 진실인지 본인이 모르고 굉장히 다큐처럼 진지하게 그냥 그런데, 말투를 좀 바꿔가지고 그런데 만약 말투를. 농담을 하라고 하면 굉장히 농담을 합니다. 말투가 너무 진지해서 네, 그 진지하게 얘기하지 마. 그 다음에 농담 쪽으로 얘기해줘. 틀려도 좋아. 막 얘기해. 막 이게 아까 제가 3만 2천 개의 단어를 써서 명령을 내리라고 말씀드렸죠. 계속 얘한테 여러 가지 요구를 하면 얘는 굉장히 그걸 맞춰서 감안해서 대답을 합니다. 애교도 부릴 줄 아는가요? 애교를 넣어서 얘기하면 애교를 부릅니다. 똑똑하고. 네, 방금 애교 있게 말해달라고 하니까 저런 1600년 된 미국 대통령이 없었어요. 그래도 귀여운 당신이 웃으시길 바래요. 네, 맞습니다. 이 정도의 애교를 오, 약간 농담을 좀 섞어서 하네요. 네. 네. 진짜 글로 배운 애교를 하네요. 네. 그걸 과학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 제 ChatGPT라는 것은 언어 모델이에요. N개의 단어를 집어넣으면 N+1 번째 단어를 생성하는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happy 하면 그 다음 단어 뭘까요? birthday. 그렇죠. new year. 그렇죠. 그렇죠. 방금 한 단어 다음에 happy를 한 단어 다음에 birthday 하셨죠. 네. 그러면 대한 독립 만세. 이 경우는 대한과 독립이란 두 단어 다음에 세 번째 단어를 맞추셨잖아요. 네, 네. 그럼 제가 how are you? 어렵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fine, thank you 밖에 안 하던데. I'm fine, thank you, and you? 예, 역시 너무 영어를 잘하십니다. 지금 how are you 경우는 세 개의 단어를 주면 네 번째 단어를 했죠. 근데 만약 how are you 했는데 I 했죠, 이제. 대답을 해야 돼. you로 물어봤으니까 I. 그 다음에 M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ChatGPT는 how are you라고 물어보면 how are you 한 다음에 I라는 단어를 생성한 다음에요. 다시 how are you I를 집어넣어서 M을 생성하고 또 how are you I am을 집어넣어서 fine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그럼 혼자 계속 돌리는 혼자 돌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AR, 오토 리그레션, 자동 회귀 모델이라고 해요. 거기서 문제점이 발생해요.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완전히 삼천포로 빠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할루시네이션, 아까 세종대왕이 아이패드를 던진 사건에서 얘기해 가면 얘는 고민을 할 겁니다. 첫 단어를 어떻게 할 건지, 이거를 긍정하고 할 건지, 이걸 부정하고 할 건지. 그 단어에서 약간 삐끗하면
완전히 이제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대화형 인공지능 챗GPT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챗GPT를 직접 사용해봤더니 한국과 관련한 질문에선 오답들이 많았습니다. 오픈 AI 챗GPT가 이렇게 자꾸 할루시네이션 이슈가 나오니까 이제 경쟁자인 구글에서는 바드를 내면서 대답을 하는데 그 대신 근거를 웹 문서로 주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 마이크로소프트의 빙, 뉴 빙을 한번 써보시거나 아니면 구글의 바드를 쓰시면 이제 답변을 하고 한 1, 2, 3 정도의 웹 문서의 링크를 줍니다. 그래서 얘 답변의 근거를 한번 체크해 보실 수 있는데 그래도 약간의 답변에 실수가 있기 때문에 늘 AI를 완전히 믿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챗GPT가 왜 이렇게 혁명적인가를 좀 간단 말씀드리면 대화 AI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20, 30년 전에도 컴퓨터와 대화로 뭐 할 거라고 많이 얘기했지만 잘 되지 않았고요. 애플의 시리나 안드로이드 폰의 어떤 그 어시스턴트 같은 그 인공지능 비서 또 집에 있는 인공지능 스피커와도 그렇게 많이 대화는 안 하시죠? 안 해요. 안 하게 되면 조금 답답하더라고요. 답답하고 네. 아직 대화를 이어가고 하는 것들이 약했는데 저는 팀앱이랑 대화합니다. 팀앱이 대꾸를 안 한다면서요? 혼잣말 하신다면서요? 팀앱이 말을 해요? 팀앱은 아리아 하면 네 하거든요. 그래서 아리아 사랑해 하면 저도 뭐 더 뭐 할 맛이 나네요 하면서 진짜요? 아. 사랑 고백을 거기다 하고 있어요. 근데 할 때마다 계속 똑같이 대답해서 반복하진 않게 되더라고요. 최근에 빌 게이츠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퍼스널 디지털 에이전트가 나오게 되면 이제 아마존과 구글 같은 회사가 없어질 수도 있다. 오. 우리가 물건 살 때 이제 뭐 필요 없어지니까 예, 쿠팡에 가서 막 검색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의 AI한테 친구 생일인데 무슨 선물 할까? 그러면 무슨 운동을 좋아하는데 해서 뭐 야구를 좋아해.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점점 대화로 물건을 사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글을 좀 썼는데 원고지 한 4,900자로 써달래요. 근데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글의 개요를 좀 써서 자꾸 이제 GPT-4한테 4,900자로 써줘. 그러면 얘가 막 쓰다가 지쳐서 얘가 쉬고 있으면 제가 또 continue라고 치면 또 계속 하거든요. continue 그러면 얘가 또 계속해요. 그래서 아주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제가 혼자 처음부터 쓰는 글보다는 좀 빨리 쓴 것 같아요. 정말 좋은 건 저는 외국에 이메일 보낼 땐 너무너무 좋아요. 공손하게 쓰는 연습이 많이 안 돼 있는데 주로 용건만 간단하게 한 좀 퉁명스럽게 영어로 써놓고 GPT한테 뭐 rephrase, politely, 뭐 formally, 포멀하게 아주 공손하게 써주면 정말 너무 잘 써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빠른 생성 AI 혁명이죠. 지금 챗GPT를 보면 얘가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각 기업이나 정부나 개인이 나만을 위한 AI를 힘들어서 개발하기보다는 얘를 그냥 갖다 쓰고 나에 살짝 커스터마이즈하는 맞춤형으로 만드는 그런 것들도 시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I kick things off with Copilot, providing a little information to get started. I add some details about my daughter. And Copilot goes to work, finding the right words and searching my OneDrive for the best photos. Okay, I like how that turned out. Now, I don't know about you, but PowerPoint animations have never been my strong suit. I love that I can do this on my own. 그 이러한 언어 모델을 어떻게 구축했는지를 한번 그래도 말씀드려 볼게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거의 인터넷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문서를 학습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우리 어렸을 때 저는 그렇게 공부했는데 옛날에는 교과서 똑같은 걸 두 개를 사가지고 하나는 그냥 읽으면서 공부하고 하나는 이제 까만 색연필로 지워서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이 방법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인터넷 문서에 있는 단어들을 임의로 지우는 거죠.
그래서 빈칸 채우기를 하는 거예요. 챗 GPT가 공부를 할 때요? 데이터 네네. 학습을 할 때요? 네. 그래서 처음엔 잘 못하겠죠. 네. 처음부터 잘한다고 생각하면 이게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근데 처음엔 잘 못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많이 경험하게 해서 점점 가중치라고 하는데요. 그 파라미터를 바꾸는 것입니다. 파라미터가 뭐예요? 네. 이 그림을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간단한 인공신경망의 그림인데요. 우리 눈에서 지금 신호가 막 들어오고 있죠. 네. 근데 거기 지금 세 가지, 파란색은 세 가지밖에 아니니까 저는 간단하다고 얘기한 겁니다. 우리는 100만 화소가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귀로도 굉장히 많은 시그널, 신호가 들어오죠. 막 파형이 된 게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후각으로도 들어오는데 이거는 지금 컴퓨터가 못해요. 후각 못하고 촉각도 못하고 아무것도 컴퓨터는 아직 그걸 못해서 인간의 시각과 지금 청각은 어느 정도 컴퓨터가 정복을 했죠. 그러면 저 파란 점은 이제 우리가 어떠한 감각세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하거나 걷거나 하는 그런 것은 이제 출력세포, 저 녹색이 출력세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갑자기 천둥 소리가 나면 깜짝 놀라서 뛰기도 하고 친구가 등을 딱 때리면 살살 때렸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뒤에서 갑자기 세게 때리면 화를 내기도 하죠. 네. 예, 그것은 왜 그러냐면 저렇게 어떤 감각세포로 들어온 신호를 우리가 전달하는 과정에서 녹색으로 가는 이제 소리를 낼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고 화를 낼 거냐 말 거냐. 그래서 파란색은 입력, 우리 눈이나 귀나 코 같은 거고요. 녹색은 우리가 움직이는 우리의 근육, 우리의 다리, 우리의 말 이런 것들이고요. 결국 우리 인간이나 동물들이 왜 움직이고 이렇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결국 들어온 감각에 잘 적응해서 잘 피하기도 하고 잘 도망가기도 하고 다른 동물을 잡아먹기도 하고 결국은 이러한 학습을 통해서 근데 그 학습의 결과는 사실은 신경세포들 간의 가중치를 조절하는 거라는 거죠. 지금 보시는 저 인공신경망은 가중치가 한 뭐 40개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아주 간단한 신경망인데요. 챗GPT가 몇 개냐면 1750억 개예요. 1750억. 사람 보통 사람은 그러면은 보통 사람이요. 네. 보통 사람은 100조 개라고 합니다. 아, 100조 개고 챗GPT가 1750억 개. 아, 그럼 우리가 챗GPT보다 아직 똑똑하네요. 아직 낫죠. 근데 GPT-4가 파라미터 수를 공개하지 않았는데 1조 개 넘는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매년 파라미터 수가 10배씩 증가해 왔어요, 최근에. 그러면 내년이면 어쩌면 10조 개? 후년이면, 2025년이면 어쩌면 100조 개가 나오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사람의 파라미터 수보다 더 많은 인공지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의미예요? 파라미터 수가 인간보다 많은 챗GPT는 인간보다 기능적인 뇌의 회로 같은 것들이 더 똑똑해진다, 이런 경고가 될 수 있어요. 너무 좋은 질문인데요. 네. 같은 기계일 때는 파라미터 수가 많을수록 더 성능이 좋겠지만 인간의 신경망과 그다음에 인간이 만든 기계의 인공신경망은 같기도 하지만 많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0조 개를 넘는다 하더라도 인간보다 나아질지는 않을 수도 있으나 단순한 숫자로 비교하기는 네, 어렵다. 맞습니다. 숫자로 비교할 수는 없으나 그래도 꽤 인간만큼 복잡한 기계가 나오고 있는 거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간 이런 거예요. 100조 개인데 다르잖아요, 지금 딱 봐도. 그래서 둘 다 보통 사람이지만 네, 사람마다 네. 다 다른 느낌. 다 발전한 것이 다른 거죠. 뭐 모차르트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레오폴드 모차르트가 어렸을 때부터 또 피아노를 지킨 거고 뭐 타이거 우즈 같은 경우는 5개월 만에 골프채를 휘둘렀다고 하고요. 우리 슛돌이 이강인 선수도 뭐 돌도 되기 전부터 공을 찼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어느 쪽의 환경에서 학습하고 적응하고 발전시켰냐에 따라서 같은 100조개라도 그 가중치가 다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중치가 다르니까 잘하는 분야가 다른 거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초거대 AI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어느 나라가 제일 1등일까요? 초거대 AI. 아무래도 미국? 맞습니다. 2등? 중국? 중국이요? 우리나라. 맞습니다. 예, 네, 중국. 3등?
3등 우리나라. 오,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하세요? 우리나라 맞아요? 저 우리나라가 정말 대단한 게 3순위 안에 드네요. 세 손가락 안에. 2020년에 GPT-3가 OpenAI라는 회사에서 개발했을 때 그 2021년 5월에 중국의 화웨이가 판구 알파라는 걸 발표했고 한 달 후에 한국의 네이버가 하이퍼 글로벌을 발표했습니다. 챗GPT나 뭐 구글의 AI 대화형 인공지능이나 보다 갖춰진 대답을 하나요? 한국말로 했을 때? 네, 아무래도 이제 미국 오픈AI가 만든 GPT-4는 한국어에 꽤 신경을 쓰긴 했으나 한국어 데이터가 한 1%밖에 안 된다고 해요. 또 하나는 지금은 번역이 너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영어로 모든 걸 추론을 하고 그걸 잘 하는 번역으로 바꾼다든가 하면 또 충분한 어떤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각광받는 인공지능 모델의 이름이 트랜스포머인데요. 재밌는 거는 한국과 일본에서 구글 검색을 했을 때 트랜스포머라는 검색이 옛날에는 영화 검색이었다면 요즘은 인공지능 모델 검색에 더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대세가 바뀌었군요. 네, 대세가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트랜스포머 모델이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강력한 인공지능이 저 멀리에 있고 우리는 그거를 맨날 접속해서 돈 내고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앞으로는 그 강력한 인공지능이 내 컴퓨터, 내 스마트폰에 아마 설치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더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 좀 시간이 지나면 이제 옛날에는 스마트폰이 어색했지만 이제는 1인 1 스마트폰이잖아요. 네. 그럼 좀 시간이 지나면 1인 1 AI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겠네요. 1인 1 자비스. 맞습니다. 그때쯤 되면 나이 들어서 못 쓸 것 같은데. 근데 또 당연히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빨리 올 수 있어요. 우리보다 빨리 올 수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5년마다 또 큰 변화가 있었으니까. 네, 1인 1 AI라는 말을 해주셔서 너무 반가운데 이제는 스마트폰에 설치할 수 있는 AI. 그러면 내가 학습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내 분야, 내 전문 분야를 내 데이터가 많이 있다. 만약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쳤던 수많은 학생들의 질문과 대답을 위한 데이터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학습을 시켜서 나만의 AI를 갖는. 사실은 제가 연구하는 것도 지금은 많은 경우 우리가 우리 데이터를 다른 포털 사이트나 이런 데 많이 뺏기잖아요. 근데 제가 연구하고 있는 거는 내 데이터가 내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내 AI는 내가 갖고 있고 내 건강이나 내 기분, 나의 지식 이런 걸 다 내 AI가 내 안에서 관리하고 근데 얘는 내 데이터를 배워서 점점 똑똑해지면 다른 사람의 AI랑 서로 결합을 시키면 더 똑똑해지겠죠. 네, 그래서 저는 제 데이터를 뺏기지 않으면서 각 개인이 지금 너무 우리가 플랫폼이라는 회사들에 너무 많은 데이터를 뺏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데이터를 내가 가지면서 AI를 개발하고 그 개발된 AI를 서로 공유하는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내 데이터를 사실 지금 이제 공룡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들을 다 수집을 해서 뭐 광고 추천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AI가 나만의 AI가 생겨서 내 데이터를 뺏기지 않으면 그런 광고들 혹은 알고리즘 추천 같은 것들은 또 약간 판도가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구글이 AI 다 개발해놓고 발표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 요즘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AI를 통해서 친구를 덜 사귈 수도 있고 그다음에 AI 때문에 검색을 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나의 이제 검색과 얘기하고 소셜미디어 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의 AI한테 얘기하면 얘가 알아서 다른 사람의 AI와 얘기해가지고 물건도 사고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사실 AI 하는 분들은 에이전트라는 이름으로 많이 연구를 해왔어요. 예를 들면 최근에 나온 것이 오토 GPT라는 게 또 나왔습니다. 오토 GPT요? 네, 그것도 뭐냐면요. 챗 GPT는 말 그대로 AI랑 채팅, 대화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토 GPT는 AI한테 그냥 목표만 줘요. 예를 들면 이런 거. 내 암호화폐 지갑 봐봐. 지금 1달러도 안 있지. 오늘 안에
이거 내 지갑을 $1,000 늘려봐. 알아서 늘려. 방법은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알아서 해. 그 대신 내 아이디 패스워드는 나 너한테 줄게. 오토 GPT가 이제 다른 사람 막 암호 화폐 지갑을 막 해킹하려고 노력도 하고요. 또는 암호화폐를 막 사가지고 좀 올린 다음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면 또 팔기도 하고. 그 AI한테 랑 대화하고 노는 수준이 아니라 앵벌이도 시킬 수 있는. 예, AI한테 명령을 주면 얘는 충실하게 따른다는 거죠. 앞으로는 아마 직원들이 퇴근하기 전에 자기 AI한테 일을 시키고 가게 될 것이다. 퇴근하기 전에 내일 아침 9시에 나 출근할 건데 나는 이제 쉴 거야. 하지만 너는 내일까지 뭐 좀 해와. 그러면 회사의 컴퓨터나 회사의 AI는 이 사람이 쉴 동안 굉장히 일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 그러면 이제 AI한테 일을 많이 시키는 것 자체가 또 사람의 의무가 되겠죠. 예, 그런 시대가 또 금방 올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오토 GPT라는 홈페이지에 한번 가보시면 사람들이 AI한테 막 명령을 시켜서 얘가 엉뚱한 일들을 막 하는 그런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주님 AI라는 걸 한국에서 개발한 분이 있어요. 주님 AI요? 주님 AI. 주님이요? 네. 아, 어떤 AI죠? 그 주님 AI를 검색해서 찾아가 보시면 거기에 이제 말 못할 고민을 얘기하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동네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나 신부님한테 다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창피한 것도 있고. 네. 뭐 그러면 그 주님 AI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근데 그 주님 AI를 개발한 분은 프롬프트를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이제 신도가 나한테 질문하면 굉장히 공손하고 마음 다치지 않게 아주 착한 목사님처럼 자비로운 목사님처럼 굉장히 많은 프롬프트라고 하는 거죠. 아까 32,000개의 단어 그걸 열심히 넣어놓으니까 제가 질문은 아주 간단하게 했지만 대답은 이 모든 걸 반영해서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님 AI한테 제가 이렇게 고백을 해보면 굉장히 위로받는 그런 정말요? 얘기를 하고 언젠 어떤 때는 혼내기도 해요. 거기엔 아마 이 질문을 받고 나면 이거와 관련된 성경 말씀을 하나 추천해줘 까지 숨어서 들어가 있겠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으로. 그러면 저는 그냥 몇 마디 안 되는 고백을 하고 질문을 했는데 사려 깊은 대답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성경 말씀도 같이 나오는. 와. 그렇게 해서 결합이 돼서 하나의 서비스가 된 거죠. 목사님의 역할까지 하고 있네요. 네. 자기 개인정보나 막 어떤 개인적인 고민들을 맞아. 많이 집어넣으면 마음만 보면 큰일이 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고해성사다 보니까 정말 내밀한 자기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근데 이제 챗GPT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달이면 다 지운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 네. 근데 이제 삼성전자나 지금 많은 우리나라 은행에서는 이 챗GPT 사용을 사내에서 하는 걸 금지했거든요. 왜냐면 기업의 기밀이 나가기도 하고 어느 회사에서는 이제 프로그램을 엄청 그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엄청 도와주고 있거든요 지금. 그 이제 프로그램을 고치는 걸 디버깅이라고 하는데 디버깅 하는데 막 하루 이틀 걸리는 것도 많거든요. 근데 얘한테 좀 물어봤더니 꽤 많은 힌트를 줘서. 그러니까 지금 많은 기업에 있는 프로그래머들이 회사 프로그램을 그냥 거기다 붙여놓고 야 좀 이상해 좀 고쳐봐 하면 사실은 오픈 AI에서는 우리는 그거 다 지워라고 얘기하지만 회사의 사장님들은 기분 나쁘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 좀 보안의 문제가 있죠.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AI에 대한 두려움을 갖죠. 왜냐하면 착한 사람이 착한 일만 AI한테 시키면 모르는데 뭐 저 사람 뭐 테러하고 와라고 할 수도 있고 뭐 뒷조사 해와 뭐 여러 가지 이제 불법적인 그런 걸 시킬 수 있는데 AI는 그런 것에 판단을 할 수 없. 주인이 시킨 일만 충실하게 하게 된다면 기존에 없었던 사회적 문제가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거죠.